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는 광역시급의 행정 권한을 갖는 특례시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특례시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 법안입니다.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특례시의 늘어난 신규 권한과 특례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 개발 분야에서의 권한 확대입니다. 특례시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을 허가할 수 있어 특례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특례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특례시들은 이번 특별법 마련에 대해 먼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특례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재정 권한의 확대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이 특별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이 있는데요. 재정 권한이 더 중요합니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갈 수 있는 재정 권한의 일부를 특별법에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저 요번에 35개 정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지방시대 위원회에 요구한 것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더 담아내야 되고 행정과 관련해서 이 조직의 자율성도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됩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올 연말쯤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